남성은 정말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뒤꿈으로 차며 전기방망이로 때리고 고문하며 그제서야 그는 조선말로 때리지 말라고 하며 조선인이라고 자백하며 제발 조선으로만 보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파출소 소장님에 보고하고 중국정부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대가는 온전히 그 나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동안 주요 도시를 봉쇄하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는데요. 무리한 정책을 고수한 결과 중국 경제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6월 청년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공의 반간첩법 실행으로 이제는 중국 여행도 자유롭게 하지 못할 지경인데요. 중국 공안 당국이 여행객이 찍은 사진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라고 판단할 경우 신체 검사 구금, 추방 및 입금 금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내외 국민 모두를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둬두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진핑의 마수가 한국까지 뻗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공의 비밀 경찰서가 여전히 한국 영토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중공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밀착 행보를 보일 때마다 나팔수인 글로벌 타임스 논평을 통해 한국 때리기에 분주합니다. 도대체 시진핑은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철권 통치를 펼쳐 중공을 쇠퇴의 길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중국 라오닝성 선양 출생 조선족 이규호 전 중국 공안은 시진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진핑은 사춘기인 문화 대혁명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모택동에 의해 탄압당했다고 느끼는 듯하다. 그래서 힘을 통해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뉴델리는 중국 내부 상황에 정통한 중국 공안 출신 이규호 씨를 만나 중국 공안의 부패, 한국 내 중공 비밀 경찰서, 중공의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동포 출신, 고향이 중국 심양시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교라 부르고요. 제가 95년도 심양시 경찰학교 나와가 심양시 그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경찰에서 이제 부당 해고 당하고 북경 중앙정부까지 제가 이제 국민신고 다니고 하면서 몇 번 탄압과 불법 체포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인권 침해를 받고 나서 제가 북경 중앙정부 국무원 사무실 앞에서 중국 전국 각지에서 이제 억울한 사건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와가 고소 고발하는 그런 서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많이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저렇게 서민들은 와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 이제 중국 땅이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남도든가 우르무치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와가 새벽 5시 뭐 4시부터 나와가 줄을 서면서 이제 그 국민 신고를 하려고 고소를 하려고 거기에 나가 줄 서는 그런 것을 목격하고 많은 충격을 받고 아직도 21세기에 아직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직접 다른 서민들도 체포당하는 거 보고 내 스스로도 심양 경찰에서 와서 저를 이제 불법 체포하고 몇 번이나 이제 감금도 당하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서른 후반의 나이에서 내 삶의 미래가 이제 어둡고 미래가 밝지 않다는 생각 판단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망명의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2012년 7월 달에 대한민국 국민 김영환 씨라고 북한 인권 활동가인데 이제 중국 가서 중국 공안들한테 불법 감금하고 고문당하고 114일 동안 감금당하면서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김영환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제가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서도 중국 정부에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제 그 사실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분노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 규탄 집회하는 김규호 목사님, 정배들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경찰복 입고 할 테니 용기가 섰으니 좀 그 기자 회견 그 이제 홍보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2012년 8월 1일 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제 양심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중국에서 경찰하면서 탈북자를 색출해내고 색출해서 파출소에 데려와서 고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백을 얻어내면서 그분을 우리는 파출소라는 건 지방이니까니 그것을 색출하고 나서는 우리도 상급에다가 이제 또 보고를 해서 상급에서 그분을 이제 강제 북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우리 민족에 대한 한국 사람도 심양에 관광온 한국 사람이든가 이제 뭐 투자하러 오신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줄 묶고 좀 실수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잡아서 파출소에서 이제 철창살에 이어놓고 막 예를 들면 이제 억압도 하고 공포 협박도 하면 그런 사실을 또 같이 제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분이 중국에 도착하면 24시간 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파출소에든가 신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법을 몰라가 신고 안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경찰 우리 담당 경찰들이 이제 순사 중에서 여권 검사하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돼서 이제 여권을 몰수하고 사실은 지역 파출소 경찰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권을 마음대로 이제 몰수가 못합니다. 업무적인데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해서 뭐 개인도 뒷돈을 뭐 한국 돈으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아 먹고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글쎄 그런 중국의 통일전선부라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 산하로 해서 통일전선부가 하는 일이 주로 해외 중국 동포들 상대로 이제 많은 이제 공산당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정보 수집을 할수 있도록 이런 데서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제 후원도 하고 해외 동포 상대로 해서 그런 조직을 또 만들어주고 2010년도 한국 와서도 대림 쪽에 우리 조선족 사회에 내가 와 살면서도 느낀 것이 많은 이제 조선족 단체가 있다는 거 보니까 모두가 이제 한국 국적단 단체도 조선족 단체도 다 중국 대사관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어요. 좀 엘리트라거나 이제 비밀 경찰을 내가 요거를 이제 훈련시키는가 배양시키면 요거 비밀 경찰 갑니다. 간첩할 수 있던 갑니다. 하는 느낌은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포섭해서 이제 키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해외 동포 사회에서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직급을 올려주면서 이제 뭐 고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고문을 통해서 이제 탈북자를 알게 되면 그에 따라 이제 뭐 누가 어떤 A라는 사람이 보증해가 돈 내고 데려가는 사람도 가끔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도 없으면 그걸 이제 강제 북송을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안 잡혀가 있는 탈북자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뭐 이제 룸사롱이든가 술집에 아가씨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 이제 몰래 일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제 지역 구역의 서탑 쪽엔 그런 상황이 비롯돼요. 그러면 농촌에서는 뭐 시집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은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요즘 관계로 생각하면 한중 관계라면 그것이 인질로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100%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한국을 이제 좀 친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탈북자를 인질로 해가 쭉 한국을 거래하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파룬궁 단체에서도 그 많은 게 폭로하는 거는 그건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경찰할 때만 해도 물론 저는 이제 파출소에 있다 보니까니 그 파룬궁 거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파룬궁 관리하는 그런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참여하거든요. 그때 그것이 확실히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제가 봐서는 소련 같이 이제 무슨 쿠데타든가 이런 통해서 공산당이 이제 없어지고 중국이 이제 분열할 가능성이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먹고 살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좀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협하기 때문에 좀 안보 외교에 관심을 두고 먹고 사는 데는 조금 더 하더라도 해서 조금 더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뭉쳐서 북한에 관심을 좀 가지고 어떻게 해서 5천만 인구가 같이 단합해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가가냐? 교류부터 교류 통일 전략을 먼저 하지 말고 교류 전략 어떻게 해서 교류를 할수 있냐? 그러면서 천천히 북한에 대해서 진짜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해서 좀 북한도 좀 먹고 살수 있게 이끌건 하고서 나서 이제 그 나중에 통일 전략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나 부탁드리고 더구나 사람이 서로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있다니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뭐 통일을 떠나서 북한 인권 문제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그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